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X5를 드디어 시승을 하는 날이 왔어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X5랑 X6 페이스리프트 된 거 비교해서 좀 디자인이랑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출고 차량이라 의자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옆에서 구경만 하고 이러면서 너무 아쉬웠거든요. 드디어 오늘 운전까지 해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GV80까지 같이 나왔어요. 아니 진짜 앞면은 난 GV80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아 얘는 좀 더 우아한 느낌이 있죠? 얘는 좀 뭔가 강렬한 악동의 느낌이 있고 맞아. 야 신형이어도 그러니까 GV80이 잘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GV80 고민하시는 분들도 X5랑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살 당시 X5 같이 고민했잖아요. 근데 막상 견적서를 놓고 보면 한 3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막상 나도 수입차 BMW SUV 한번 타봐 막 하다가도 아 근데 얘 가성비 한국의 프리미엄 자동차 거기다가 수리까지 서비스 받는 거 이런 게 또 GV80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차인데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한번 태워놔봤어요. 여러분들 의견 어떤가요? 어떤 게 더 이쁜가요?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이게 이제 X5니까 또 중점적으로 한번 설명해드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제가 디자인이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아 뭐가 바뀌었는지 아주 간략하게나마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성능적인 게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370만 원 오른 거면은 생각보다 괜찮게 오르긴 했네. 근데 요 GV80을 이렇게 똑같이 3000cc로 요즘에 만들면 거의 8000 후반에서 9000 초반에 뽑아요. 그래도 가격 차이는 뭐 거의 3000만 원 정도 차이. 견적서 쓰면서 60개월 아무리 풀로 돌리고 해도 월 납입금 보고 하면은 또 이야 이거 미치겠네 진짜 이런 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 색깔 네 가지 나온다 그랬거든요. 뭐 화이트랑 카본 블랙이랑 그다음에 뭐 브루클린 그레이 요런 거랑 맨하탄 메탈 이렇게 나오는데 야 요 무광 그릴하고 어울리려면은 여러분 카본 블랙이 짱인 것 같아요. 요 색으로 뽑으신 분들은 굳이 그릴을 튜닝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불빛이 나와요. X6 같이 화려하게 나오진 않지만 좀 은은하게 이렇게 조명도 좀 들어가 있고 여기 헤드라이트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게 뭔가 레이저 라이트 같은 이런 페이크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레이저 라이트가 아니거든요. 그냥 블루로 포인트만 준 거예요. 뭔가 건담 느낌 나게 근데 뭔가 레이저 라이트인가 이런 느낌 나지만 하지만 그냥 LED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BMW 악동 같은 이미지 보다가 또 우리의 사랑스러운 GV80 견적을 보러 오신 분이 BMW 매장 가서 X5도 보고 엄청난 갈등을 때리는 차예요. 아, 근데 얘는 진짜 우아하다. 또 이때 그릴이 좀 강렬하잖아요, 또. 뭐야? 누구세요? 저 BMW의 김종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저희 GV80을 왜 내려요? 사실 경쟁 차종이지만 네. 저도 좋아해서 네. 네, 오늘 조금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아, 보려고? 이렇게 네. 더운데 안에 앉으셨어요? 에어컨도 안 틀어주시더라고요. 요거 보러 오신 분하고 X5 보러 오신 분이 진짜 막 갈등을 엄청 하죠?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측면에서 그래요? 이 친구는 이제 고급스럽고 네.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 달릴 수 있어. 네. 약간 이런 것들이 상반되어서 얘도 걷지는 않는데요? 얘도 그쵸? 달리거든요. 그렇죠. 많이 뛰어다니죠. 근데 우리 요 귀염둥이는 2.5라서 네. 좀 미안하긴 하네요. 얘는 2500cc거든요. 그쵸? 4기통. 야, 이게 6기통. 강렬하고 이 두 개 차량을 놓고 보니까 아, 확실하게 진짜 대조가 되네요. 너무나도 이제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진짜로 요 X6랑 다른 게 요 부분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아까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X5를 확실히 더 많이 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 이유가 뭐예요? X6 너무 이쁜데? 그렇죠. X6 너무 예쁘지만 네. 이제 트렁크 뒷공간이 X5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아 여기 요쪽 실용성 때문에 네 맞아요. 아 그래서 X5를 좀 보시는 분들이 더 많나 보네요. X5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네. 이제 X6를 이제 조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클러치를 같이 끼고 오셔서 이제 반바지 딱 입고 반바지 입고 약간 걸음걸이도 살짝 이렇게 오면서 X6 네. 보여줘 막 이러면서요? 요즘 얼마나? 얼마나 이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저희 또 카프 분들은 X6를 많이 찾겠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이 휠이 이제 V스포크로 바뀌었어요. 그때 Y스포크 휠보다는 이제 좀 더 강렬하게 생기긴 했는데 댓글에 많이 달리더라고요. 휠 별로라고. 근데 실물로 보면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21인치가 이제 기본적으로 달려서 나오고요. 요즘 SUV들 있죠. 20인치 달았다가는 이제 욕먹을 태세예요. 기본적으로 21인치는 그냥 깔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M4치 패키지라고 이제 파란색으로다가 브레이크 캘리퍼가 딱 달려있고요. 아 요게 이제 욕먹는 휠이죠. 20인치. 내 차니까 이게 되잖아요. 개똥이에요 아주. 아주 개똥이에요. 에어 서스펜션이 없고 얘는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진짜 차원이 다르거든요 정말. 요게 GV80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운동을 안 해서 애가 훅 처진 느낌이 드네. 쿠페형도 아닌데 이게 엉덩이가 막 힙업이 된 느낌은 아니에요. X6 봤잖아요. 완전 애가 엉덩이가 화가 나 있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 이 차체보다 이제 확실히 차체가 더 높아서 누가 봐도 그냥 전형적인 SUV 느낌 확 드는데, 사실 요것도 좀 개치일 것 같아요. 디자인 차이도 요것도 되게 이쁘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 뒷모습 무조건 X5의 승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 특히 요 부분 그때 저 설명드렸죠. 여기 입체적으로 이렇게 높아진 부분, 요 부분 요 디테일 면에서는 X6보다 요게 난데, 그 X6의 디테일 그 넓으면서 빵빵 엉덩이를 보는 순간 그 반바지 입고 클러치백 맨 형님들이 거기서 감탄하는 거거든요. 아따 이거 한 대 주셔 막 이러면서. 근데 요거는 저희 아이들이 잘 탈 수 있을까요? 제가 혼자 가끔 탈 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빠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차예요 얘는. 뭐 가장 부러운 점은 요거죠. 여기 열린다는 거, 이렇게 열린다는 거, 이런 식으로다가 X7에 달려있는 기능인데 요거 하나 있으면 짐 싣고 이러기 진짜 편하거든요. 우리 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왜 여기 전쟁 났나? 어느 정도 전쟁이지? 잠깐만 여러분들, 참혹한 전쟁 현장입니다. 트렁크는 주임님이 봐도 X5 승 아닌가요? X5가 골프백이라든지 네. 모든 면에서 사실 압승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여기 진짜 확실히 좋다. 그리고 X5는 더 신기한 게 크램쉘 도어라고 해서 조개 형식으로 열리거든요. 아 방금 열린 게 예. 조개 형식이라고? 네. 요거 춤추는 거?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악이었어요. 아, 네. 진짜 더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차양막이라고 하죠. 아. 네. 이게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트렁크에 짐 안 쏟아지게 위로. 맞아요. 그리고 요 트렁크를 닫으면 이게 여기까지 다 오잖아요. 맞습니다. 쭉 이렇게 닫으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이 아 여기잖아요. 여기 이제 커브드 디스플레이 들어간 거. 근데 이거 시승차인데 이거는 이런 시승차 누가 띄어요 이거? 권단이 누구예요? 최고 높으신 분이 띄나? 아니요 원래 그냥 떼어도 상관은 없고. 네. 근데 왜 좀 목소리가 떨려하시죠? 떼어도 상관없어. 눈을 왜 치니까. 아 이거 띄는 건 누구 허락은 맡아야 되죠? 누군가의 허락은 아마 맡아야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이거 바뀐 거랑 딴 데 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이쪽이 14.9인치로 들어가거든요. 그 화면 봐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520i 탔을 때 거의 핸드폰 하나 올려놓은 크기였잖아요. 근데 이 화면이 이제 이렇게 크게 변해가지고 아, 이게 그냥 핸드폰처럼 이쪽에 그냥 아이콘이 다 나오네. 아, 이 화면 크니까 되게 좋죠. 여기 바뀐 거랑 뭐 특별히 바뀐 거는 이쪽? 이제 기어봉 이거 이제 크리스탈 느낌으로 바뀐 거. 여러분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외에는 뭐 크게 변한 거는 없어요. 여기에 차량 명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X5다. X6는 X6라고 들어있고 X7은 X7이라고 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이제 명칭이 좀 변했고요. 아 제가 딱 앉았을 때 시트 느낌은 사실 레인지로버 스포츠 타보신 적 있어요? 네 타봤습니다. 그거보다는 아니다. 아 착자감이라든지. 네 그거는 진짜 앉자마자 쓰러지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되게. 그리고 GV80보다 확실히 좋아요. 이 시트 착자감 느낌은. 그 외에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라 뭐 크게 변한 거는 많이 없어요. 주임님 근데 도대체 왜 5인승에는 리클라이닝이 안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 이렇게 해서 좀 앉았을 때 이거 좀 돼서 좀만 이렇게 누워가면 좋은데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죠? 저희 팀장님? 아 팀장님? 네. 그럼 팀장님은 또 누구에게 얘기하죠? 지점장님? 아 지점장님에게? 네. 근데 요게 이제 7인승을 고르면은 요게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을 넣을 수가 있는데 없어가지고 아 요 부분이 가장 아쉽고 뒷좌석 편합니까? 어때요? X5 리클라이닝 기능 없는 타기 편한가요? 그거 제가 이제 딱 설명드릴게요. 앉았을 때 허리가 살짝 서는 거는 있어요. 근데 막 불편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카시트 신는 분도 계실 테고 성인을 많이 태우는 분은 생각보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 무리 없이 타실 수가 있어요. 계속 허리가 서서 가야 되는 그럴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패밀리카로서 아무 무리 없어요. 그리고 더 칭찬하죠? 와 여기 턱이 엄청 죽었네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뭔가 전기차스럽게 이쪽에 턱이 없어가지고 이게 5인승으로서도 되면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X5 패밀리카로 충분합니다. 막상 또 허리가 또 서있긴 하네. 조금만 누웠으면 좋겠긴 하다. 조금만. 그래서 7인승을 많이 기다리겠네요. 되게. 5인승도 많이 기다리십니다. 아, 저라면 전 7인승 살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눕고 싶어요. 할 말 아한. 이거 진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네. 그냥 팔걸이입니다. 뒤에 컵홀더가 할 말 아한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신 저희는 앞에 이제 냉온열 기능이 있습니다. 아, 컵홀더에 저기에? 네, 맞습니다. 와, 그럼 저기다 아 하나 꽂고 다니면은 얼음이 계속 살아있겠네요. 그렇죠. 한쪽은 아, 한쪽은 이제 뜨아. 네. 아, 그게 다 가능하고? 아, 이거 좋다. 야, 개방감 죽인다, 진짜. 뒤에 앉은 사람도 그냥 바로 고개를 들면 하늘이랑 이런 게 끝까지 다 보이거든요. 이런 점은 진짜 좀 개방감 좋게 되게 잘해놓은 것 같아요. X6를 뒷좌석 타면 거의 좀 GV80도 한번 네. 소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까 전쟁 보셨죠? 네. 여기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 네. 저 정리하러 가야 되는데? 조금만. 네. 어때요? 좀 이렇게
그 X 시리즈랑 좀 뭔가 다른 느낌이 있죠? 고급스럽네요. 어때? 좀 화사한 느낌 나요? 네. 근데 얘도 제가 밑에 수동이라도 이렇게 의자 조절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 눕히면 그래도 나름 편하긴 하거든요. 수동보다 없는 게 낫지 않나? 아, 수동보다 없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악플 부탁드립니다. 네.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이제 정확한 승차감, 이게 과연 좀 출렁출렁 차일지 아니면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어도 살짝 좀 단단한 느낌인지. 아, 근데 확실히 GV80 타다 이거 타니까 좋다. 아, 저희 GV80은 진짜 좀 통통거리거든요, 얘가. 되게 가벼운 그 튀기는 느낌 있죠? 통통통 튀어서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탈 때. 특히 이런 막 요철이랑 이런 거 넘을 때 안 좋은데, 요 차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걸 다 걸러내 주기도 하고, 핸들이 엄청 가벼워요. 이제 방제 턱을 한번 넘어볼게요, 또 이렇게. 이게 일단 저런 커다란 방지 턱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 되게 좀 손쉽게 좀 넘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거 확실히 M스포츠 패키지가 맞는 게, 네. 이런 잔요철 있잖아요. 아, 네. 이런 거 할 때는 그래도 좀 노면을 익네. 익죠. 네, 익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물침대 스타일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X5 같은 경우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이제 마력대가 또 40마력이나 올랐잖아요. 근데 제로백이 0.1초밖에 안 줄었어요. 원래 근데 40마력이면 좀 많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대신 연비 향상이 됐고요. 아, 근데 연비가, 국민 연비가 이거 9km잖아요. 네. 9km 정도면 실제 타면 10km 넘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장거리로 가셨을 때는, 네. 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일단 고급유를 넣어야 되긴 하지만, 고급유 넣는 3000cc 차량이 연비가 한 9에서 10 나온다? 이거 좀 되게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무조건 연비 향상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순간 가속할 때라든지, 그리고 순간 멈췄다 다시 가고 막 이럴 때, 이런 거에도 되게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되게 스포티하게도 탈 수가 있어요. 뒷바퀴 조향이 안 들어가 있는데 좀 유턴을 해보면은 안 들어가 있는 것 치고는 딱 3차선으로 들어오네요. 보통 뒷바퀴 조향이 들어가 있는 차들 보면 2.5차선으로 들어오거든요. 얘는 3차선으로 딱 들어오는데, 야, 얘가 뒷바퀴 조향까지 들어갔으면 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2차선만 있는 차도에서는 유턴을 할 때 한번 넣었다 뺐다 이런 걸 좀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말 모드에서 쭉 밟아보면 와우! 와, 지금 이 가속감 뭐예요?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밟을 때 이 전기 모터가 도와주면서 렉 같은 거 자체가 아예 터보렉이 없는데요? 자,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밟아볼게요. 오! 와, 배기음 들리시나요? 와! 주인이 이건 혼자 타야 돼. 이거 가족 태우면 안 돼. 지금 뒷좌석에서 순간 그 아랫배 뜨끈해진 느낌 좀 받았어요? 비행기 이륙하는 느낌? 아, 비행기 이륙하는 네. 느낌? 그 정도예요? 네. 재밌습니다. 오늘 일 열심히 하시네요, 되게. 감사합니다. 네. 주인님, 좀 이 차 단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정말 굳이 정말 꼽는다고 하면은,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컵홀더라든지. 아, 가운데 그 도시락 네. 부분. 네.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네. 기어봉이 없어진 게 사실은 너무 아쉬워요. 근데 장점은 또 있습니다. 네. 오른쪽 이제 팔이 조금 더 순환이 빠르게 된다는 점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어떤 것 같아요? 뒷좌석은 이제 재벌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뒤로 조금 누우면은 조금 더 편하겠지만, 네.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되게 편한데요? 아, 그래요? 네, 좋은데요?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27살입니다. 아, 허리가 그럼 거의 지금 쇠핑이네요? 아, 네. 아, 쇠핑 허리라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나는 쇠핑 또 있잖아요. 네, 다리 길이가 무지하게 키신 분들 있잖아요. 무지하게. 그 정도 아니고 이렇게 딱 펴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편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수납장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잘 찍어줘요, 여기 잘 안 나오게. 알았죠? 또 우리 편집자님.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이제 저번 영상에서, 네. 일단 공식 할인 좀 200이라 그랬다가 막 댓글 막 달리더라고. 딴 데는 막 500 해준다, 뭐 이렇게. 댓글창 이제. 네, 해명 좀 해주세요. 해명이라고 하면, 네. 답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조금 당연히 공식 할인과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테고요. 다른 분들은 좀 이제 비공식까지 합쳐서 그냥 확 얘기해 버리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김종호 주임님이 막상 오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또 지금 할인 좀 하고 맞습니다. 해준다고 하고 저 데이트도 좀 해준다고 하니까. 네. 남자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여자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X5를 또 여자분이 사러 와야겠네. 아, 맞아요. 아, 그래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이 있는데요. 네. 파킹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들어가면서, 네. 후진 보조 장치가 또 생겼습니다. 아,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여기서 한번 후진으로 한번 후진으로 놓고 놨어요. 앞에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여기요? 네.
후진 보조 장치 시작. 아, 네. 눌렀어요. 기존에 어, 뭐야? 그 브레이크에서 발라요? 네. 잠깐만, 저 요 핸들이 저대로 돌아가. 지금 봐봐요. 아, 이런 식으로 핸들이 돌아가면서? 네. 그리고 완전, 멈추는 건 알아서 해야 되고요? 네, 멈추는 거는 직접 해주셔야 돼요. 아, 이런 식으로 핸들이 알아서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네, 끝까지. 제가 그럼 요거 원을 한번 크게 돌아볼게요. 자, 어, 요걸 한번 제가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기능 실제로 많이 쓰나요?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후진 놔볼게요. 네. 후진을 놓고, 나 여기. 후진 보조장치. 후진 보조장치 시작. 브레이크 팔 놓고 가볼게요. 자, 이제 핸들, 오, 핸들 돌아가고. 나 지금 좀 무서워요, 지금. 나 좀 무서워. 근데 이제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는 직접 해주셔야 돼요. 네. 사람. 사람도 피해가죠, 알아서. 어, 여기도 비춰줘봐. 여기, 여기. 어, 지금 이렇게 지금 지가 알아서 가고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방금 왔던 길 그대로. 이게 많이 적응되시면은. 완벽해요? 완벽합니다. 그럼 이런 거는 내가 좁은 골목 이런데 잘못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네. 그러다가 다시 나오고 이럴 때 되게 유용하겠네요. 그때 제일 유용하고. 네. 아니면은 좁은 지하주차장. 와, 원을 지금 되게 잘 돌고 있어요, 다시. 이게 지금 그 요래 플러스 돼서 200m까지 이렇게 된다면서요? 맞아요. 기존에는 50m였는데 네. 200m까지 늘어났습니다. 와, 지금 그냥 그대로 계속 가네요? 와. 와, 이때 한숨 자면 안 되죠? 잠깐 주무셔도 됩니다. 진짜 이 X 시리즈가 왜 할인을 그렇게 많이 안 하면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아요. 요 특히 X5 같은 경우는 실용성, 뭐 디자인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요? 골프 치러 가실 때도 너무 좋고, 네. 가족여행 가실 때도 좋고, 그리고 특히 저는 차박할 때. 아, 차박할 네. 때랑. 그리고 요거를 또 50이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많이 기다린다면서요? 많이 기다리시죠. 왜냐면 또 이제 좀 전기차로 넘어가는 추세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50이 하이브리드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성능이 엄청나게 변했더라고요. 저번 452에 비해서. 맞습니다. 그 하이브리드는 또 어느 정도 성능인지 궁금하고, 요 40i만 해도 너무 좋네요. 네. 다음에 꼭 초대를 해주시면 네. 제가 50이도 가져오겠습니다. 네, 다음엔 또 X6도 나오죠, 시즌차로. 당연하죠. 아, 오케이. 그걸로 또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X6와 502로 만나뵙겠습니다. 김종우 주인님한테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